이분이 혹시 도민 리포터신가요? 왠지 그런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지죠? 마치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전화 벨소리마저 드라마 같은데요? 여보세요? 에? 어디라고요? MBC 도민 리포터요? 제가? 정말이요? 진짜? 굉장히 상큼 귀여우신 분이었네요. 재밌는 분이시네.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흥이 폭발했어요, 지금. 예, 멈추지 않아요, 지금, 춤이. 예. 아니, 봐! 아빠가 뛰었어! 도민님부터! 이야! 아빠가 엄청 기분 좋다, 아니, 봐! 오늘, 가자! 아빠,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분 어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신가 봐요, 도민님부터 네. 함께하게 돼서. 옆에 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이미 SNS에서 상당히 끼를 펼치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도민 리포터 이현석입니다. 첫 번째 전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큽니다. 이 떨리는 마음 안고 첫 번째 전 시간으로 가볼게요. 같이 가볼까? 이분은 아주 끼가 많으신 분인데. 여기 어디서 본 듯한데. 하림아, 여기 돈내코 같은데? 100% 돈내코야. 아빠랑 같이 갔었잖아. 여기 개울가. 기억나지, 아리마? 이 돈내코가 맞아. 느낌이 있는데. 와, 대박이야. 아리마, 여기는 작년에 갔다 온 천지연 폭포 같은데? 너 딱 보면 기억날걸? 이 폭포는 요 돌 사이사이.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자, 여기. 여기가 맞는지 틀린지. 알겠지, 아리마? 근데 뭐 색감도 약간 흑백이죠? 강아지 털을 이렇게 전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강아지 털 같단 말이지. 시청자 여러분, 제 이력으로는 도저히 이 작품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을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 불러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민 리포터 이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의 콘셉트가 어떤 걸까요? 원래 그 이사장님 서명숙 회장님이 제주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금수저보다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저다. 네. 그 정도의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특혜죠. 그렇죠. 네네. 특혜고. 이제 제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이 수풍석님을 저는 그렇게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다가 물론 깨끗하고 좋고요. 그 바람이 무채바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바람이 항상 불고 자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 이게 제주구나 아 이랬었지 이게 계속 있었으면 후세에도 그게 남아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그런 걸 느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 제주 분들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색감으로 표현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 제가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이 물안개 사진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 물안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물안개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이게 물안개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네. 이게 뭐 보시다시피 제주의 바닷가를 거닐면 흔한 풍경이잖아요. 네. 돌, 까만 돌이 있고 네. 이게 사실 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하얀 게 저기 물안개가 아니고 파도예요, 파도. 아니, 파도인가요? 네, 파도를 네, 좀 노출을 오래, 장시간 네. 노출을 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이제 물안개 같이 나오는 거죠. 자연이란 것이 얼굴이 만약에 있다면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을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이 표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 간 거죠. 네. 태풍 불 때도 가고. 계속 가시 네, 물이 빠졌을 때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감성을 좀 넣는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진인데 수묵화 같은 느낌. 어머,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 진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이 주는 그 약간 생소함.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 네. 평정심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전시 현장에 왔을 때는 그냥 보다 그냥 가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 이 작품들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힐링, 마음의 편안함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작품만 보기에는 좀 아쉽죠? 그럼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리마, 아빠 잘하고 있지? 잘할 거야. 하리마, 응원해줘. 알겠지? 아, 정말 딸 바보 아빠예요. 여기도 뭔가 사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좀 색감이 확실히 있네요. 네. 사진이 너무 선명한데? 이거 봐라, 이거. 감독님, 이 그림인데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우리 작가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도미니 파스타 이현석입니다. 이명복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별말. 그곳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이 포스터에 먼저 들어오는데. 네. 되게 이제 풍경이라는 게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풍경을 보는 사람은 풍경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도 네. 있지만 그 속에 그 숨어 있는 어떤 역사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볼 수 없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곳을 가면 다시 볼 수 있을까? 약간 애잔하게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는 우리가 사진을 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색감이 있는 그림인데 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잠깐 이 그림에 있는 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집은 아니죠? 네. 요 집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아트 레지던시에 이제 2014년도부터 참여를 했는데 네. 처음 참여했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집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그 동네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 250년 정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다음에 건축 양식도 요즘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양식이었는데. 2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이 집이 이제 이 동네 분들도 상당히 아끼는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철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약간 추모하듯이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잘 가라. 그래서 이제 꽃도 그려놓고 이제 이 그림을 그때 동네 분들도 이제 같이 전시 오픈 날 보시고.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네. 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단지 제주의 자연만 아니라 이 작가의 어떤 추억, 감정들을 좀 잘 담아낸, 따뜻하게 담아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오시는 그 관객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고 하셨으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제 위주로 만든 이제 풍경이긴 하지만은 이 자연의 어떤 그 풍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터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설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행복감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저처럼
도민 리포터 지원해 주실 분들은 밑에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이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춤 한 번만 춰주세요. 네. 갑자기요? 확실히 춤출 때 매력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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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문워크까지 하시는데요.